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요,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여기 라인에서 뭐 하고 있죠? 접근할 수 있는 영역 근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나서 오늘 반등이 한 10% 정도까지는 나오긴 했는데, 물론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 라인이 있기 때문에, 그 다음에 이평선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돌파는 하지 못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그 흐름은 뭐라고 했죠? 이 라인에서 반등 나와서 이 라인까지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. 여기서 반등 나와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? 오늘 뉴스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. 지금 신재생, 그 다음에 원전 함께 늘리겠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2038년이에요. 물론 이제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은 무탄소 전기 70%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발표했던 신재생 에너지 목표도 못 쫓아갔는데 더 늘려 나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 부호도 좀 있을 수는 있는데, 주식이라는 게꼭 그런 거를 가져가는 건 아니죠. 야, 정부가 이렇게 한대, 이걸 목표로 한대라고 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30년까지면 아직 6년 정도, 5년 정도 더 걸리겠지만은, 재생에너지 설비 3배 이상 늘린다라면서, 일단은 나쁘진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그린파워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얘만, 뭐 딱히 재료가 나와서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? 전반적으로 태양, 풍력, 수소, 원전까지 열어놓고 같이 보고 그 안에서 순환되는 모습들이 있을 거니까, 따라가 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접근해서 여기서 매도를 2분의 1 정도 하고, 매도를 안 하셨던 분들은 밀려 내려갔을 때 혹시라도 여기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접근을 못했던 부분까지도 한번 접근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, 여기 라인에서 2분의 1 정리하셨던 분들 요 라인부터 다시 매도했던 물량만큼 다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은 여기 있는 매물대들, 여기를 돌파하고 가장 좋은 거는 이 매물대를 깨지 않고 버티다 올라오는 게 가장 좋기는 하죠. 물론 여기를 살짝 이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구간에 단단한 지지라인 형성을 해놓고 반등이 나와줬으니까 다음 주에 연속된 반등이 나올 때 그때는 이제 18,000원 라인을 돌파해서 요 검은색을 터치하러 가는지를 좀 보고요. 이거를 터치할 때 어떻게 된다? 요런 액션에서 물량을 좀 정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러분, 딱 건들자마자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딱 건드렸을 때 물량을 정리하고 올라가면은 따라 들어가, 뭐, 따라서 가져가고,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가다 여기서 딱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액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머지도 정리해도 상관은 없겠죠?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두 정도 구간 라인에서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되고, 나는 그냥 이거 싹다 정리하고 새로운 종목 들어갈 거 하시는 분들은 이 검은색 선 언저리 라인에서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. 저 허브경제TV와 매주 25%를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죠. 무료 체험 같은 경우는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. 저 허브경제TV랑 여러분 다음 주에 같이 하게 될 건데, 저희는 이런 시장에서도 훌륭하게 저희가 원했던 목표 달성해 놨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어떤 시장이 연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,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저 정도 목표 수익을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. 저희 허브경제TV 찾아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오늘 금요일이고 시장이 끝났습니다. 그쵸? 그러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지금 당장 눌러 놓으셔야지 월요일 날 저희 종목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